피부가 뭔가 가려워. 불긋불긋한 그 반점들이 동글동글한 느낌의 약간 고리들이 이렇게 막 불규칙한 모양으로 혼재돼서 피부에 나타났다. 또는 팔다리, 몸통에 나타났다. 오, 이거 뭐지? 가려운 증상이 동반되면서 뭔가 쉽게 낫지도 않고 이러면 원심고리 홍반인 경우들이 많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원심고리 홍반은 아주 동그란 원형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고리 형태에 약간 흐물흐물한 고리가 이제 피부에 탁 달라붙어 있는 느낌. 요즘에 기생수 약간 그런 느낌? 기생수는 팔이 이렇게 가잖아. 촉촉하고.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르지. 그러니까 그냥 동글동글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의 병변이 피부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근데 이게 검정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이렇게 병변들이 한 두세 개, 세네 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간지럽고요. 뭔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심해지는 것 같고, 잠 많이 못 자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더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고. 근데 이게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꽤 오래가는 양상이다 이러면 원심고리 홍반으로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원심고리 홍반은 다양한 피부질환 중에 드문 축에 속하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되게 비슷한 피부질환들이 있어요. 두드러기, 다용홍반 이런 거거든요. 두드러기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렇게 완만하게, 단면은 약간 이렇게 피부에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형태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원심고리 홍반의 형태랑은 다르게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 좀 더 강하죠. 그리고 굉장히 간지럽고. 그렇지만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두드러기 약 하루 이틀 정도만 먹으면 싹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용홍반은 이렇게 생겼어요. 타겟 모양, 관역 모양이라고 하는데 양궁 관역처럼 생겨서 동그란 병변의 가운데에 빨간 점이 또 있는, 이 세 질환 모두 굉장히 간지러워요. 특별한 유발 요인이 있고. 근데 그렇지만 이 원심고리 홍반이 제일 애매하게 가렵고 심한 양상으로 번지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이게 좋아지지도 않으면서 사람 굉장히 속썩이게 만들거든요. 두드러기나 다용 홍반은 스테로이드 주사나 특별한 유발요인, 음식 또는 약물 이런 것만 다 끊으면 싹 없어지는데, 원심고리 홍반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원심고리 홍반인 경우들이 있다. 조직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낫죠.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에 보통 원심고리 홍반이 의심된다, 종합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종합병원이 다 일을 안 하고, 특히나 피부질환, 이런 피부질환은 죽을 병이 아니거든요. 더욱더 종합병원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환자들이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개인 병원으로 몰릴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직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는 조직검사를 하는데, 뭐 저희 병원은 당연히 하고요. 조직검사가 가능하냐 물어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 그러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인데도 조직검사가 가능하지 않은 병원이 있나요? 네, 가능하지 않은 병원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직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거기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을 하려면 병리과 전문의 선생님의 소견이 꼭 필요해요. 병리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의료의 협진 관계가 맺어진 그런 병원은 조직검사가 가능한데, 협진 의뢰 체제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은 조직검사가 잘 안 되죠. 잘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심고리 홍반이 뭐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검색을 할 때는 뭐 되게 맞아요. 다양한 질환이 있었을 때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원심고리 홍반이 생겼다 이러면은 다양한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피부에 뭔가가 나타나면 그게 내부장기에 이상이 있는 신호로 여겨지는 이런 사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원심고리 홍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겼다 안 생겼다 하면서 좋아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꼭 내부장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심고리 홍반이 나타났다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하면 폐암, 암이 생겨 있을 경우에 이런 원심고리 홍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원심고리 홍반이 나왔는데 약을 먹었는데 별로 치료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꼭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뭔가 치료가 지지부진하다 그랬을 때는 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다시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과 선생님들이 뭐 껍데기과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저는 저대로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오늘은 원장님이 좀 많이 커 보이는 좀 의사 같아? 뭐 언제 뭐 안 커 보였어? 잠깐만. 제
초기에 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부 질환은 그냥 냅두면 특별하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불편감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질환과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간과하지 않고 조금만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큰 질환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건 되게 중요해요. 성인에게 자주 발생하고 40대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모든 연령층에서 생길 수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활동이 왕성한 40대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이 약물인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원심고리 홍반이 올라와서 우리 몸을 좀 가렵게 만들 수가 있죠. 뭐 블루치즈를 잘못 먹거나 뭐 토마토를 잘못 먹거나 이러면은 원심고리 홍반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연구 결과도 있긴 있고요. 그리고 잠 많이 못 자고 피곤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이거 모르겠어. 이건 나도 정확하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음식에 대해서는 크게 막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리기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뭔가 약간 두드러기 느낌에 약간 점점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다가 그게 점점점 이게 커지면서 고리 형태로 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고리 부분, 경계 부분이 약간 동그랗게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동그란 원형 형태를 취하는 거를 특징으로 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곰팡이 감염증하고 되게 비슷해서 곰팡이 감염증인지 아닌지 그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곰팡이 감염증이면 그냥 바르는 그 무좀약만 바르면 좋아지는데 이거는 무좀약을 발라도 좋아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특징적인 코트 끝자락 모양의 코트 슬리브 패턴에 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축축 늘어져 있잖아요. 여기 코트 끝이.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런 느낌의 형태가 보인다. 그래서. 완전히 라운드가 아니라. 네, 약간 끝에 이렇게 올라오는, 숨표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그런 느낌의 그 병리학적 구조가 보인다라고 하는데 보통 두드러기에 준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 좀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심고리 형반의 경우는 그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음식이라던가 기타 뭐 다양한 뭐 일상생활에 접촉하는 물질들과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마스트 검사와 같은 알러지 검사를 해서 원인을 꼭 찾는 게 중요하고 어떤 약을 먹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유 없이 그냥 원심고리 홍반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혹시 많이 피곤했냐, 잠을 많이 못 잤냐, 최근에 과음을 했냐 이러면은 이 중에 무조건 하나씩 걸려요. 너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런 원심고리 홍반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폐암, 암이나 이런 기타 내과적인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원심고리 홍반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원심고리 홍반이 생겼을 경우에는 꼭 확인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 치료는 잘 돼요. 심하면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하게 먹다 보면은 거진 싹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발요인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약을 먹을 때는 좋아지지만 약을 안 먹을 때는 다시 또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꼭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만성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원심고리 홍반이 한번 생겼다 그럼 보통 4에서 5개월 정도 지속되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먹는 약을 먹으면 생기는 유지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는 약을 먹으면 쉽게 좋아지는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약을 먹었을 경우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좀 괜찮아요? 약 먹고 한 2-3일 있으면 싹 들어가요. 그렇다고 거기서 괜찮아졌네 그러고 약 안 먹어야지 라고 하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3주 정도 먹는 약을 꾸준하게 먹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게 한번 발생해가지고 다 이게 겉으로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먹었을 경우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지더라도 좋아져 있는 상태라도 먹는 약은 꾸준하게 먹어주는 게 좋아요. 오늘은 원심고리 홍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뭔가 이렇게 다형 홍반 두드러기와는 오묘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완연하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극심하게 가려운 질환은 아니지만 은근하게 여러분들의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질환인 건 분명해요. 이게 생겼다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소가려하지 마시고 근처 피부과 병원 가셔서 먹는 약 1-2주 정도 약을 먹어주다 보면은
좋아질 수가 있고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다양한 피검사나 조직검사,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내부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원심골이 홍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물질이 있는지를 꼭 찾아서 그런 유발 요인 또는 원인 물질 또는 기저 질환을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심골이 홍반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얘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만 하면 다 스트레스로 막 비교하게 생긴다고 하던데. 그치. 스트레스가 뭐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잠 많이 못 자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당신을 갈군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갔는데 아랫사람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스트레스고 되게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예민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계통이 그것도 덩달아 예민하게 돼요. 그래서 조그만 자극이 와도 굉장히 예민하게 평소와 다르게 강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피부를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 이 원심골이 홍반 또는 희귀 피부 질환이 자기 자신 또는 지인들 피부를 봤을 때 비슷해 보인다 그러면은 공유해서 링크를 한번 보내줘 보세요. 진짜로 자기가 그게 맞는지, 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으로 가셔서 약 처방을 받으면 거진 좋아져요. 요즘 다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보화 시대? 옛날 사람 같은데? 정보화 시대? 아 근데 저도 이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고 정보의 홍수에 이것도 되게 옛날 사람인데? 아씨 저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원장님도 MG 아니신가요? 저도 MG죠. 올바른 정보 또는 옳지 않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에서 제가 이렇게 정확한 피부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의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뭐 하면 좋겠지만 전 별로 그런 거 연연해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도 좋아해 주시면 마다... 아이 그러면 좋지. 아들아 나는 다 필요 없고 뭐 보일러도 잘 나오는데 어제부터 보일러가 뭐 안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인데.